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이후에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행을 강행해서 또 다른 파문을 불렀죠. 그런데 그 이유가 100억대 선수금 때문 아니었느냐? 지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당초 이 뺑소니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되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등이 벌어졌음에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연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인 지난 18일, 19일 경남 창원 콘서트도 마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을 하고서도 이후 있는 23일 서울 무대에 섰고 마지막 공연 날인 24일까지 이 출연 의지를 밝혔지만 당시 법원이 이 영장 심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24일 출연은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 김 씨 측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 이걸 두고서 뭐 수십억의 위약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김 씨 소속사가 125억가량의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 당시 공연 강행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던 김호중 씨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여기다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선수금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연을 약속하고서 미리 그 공연료, 그러니까 개런티라고 하죠. 그걸 당겨서 받은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김 씨 소속사가 이런 선수금을 125억 원이나 받았다, 이런 정황은요. 김 씨 소속사의 재무제표, 이걸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요. 김 씨 소속사의 지난해 매출 약 188억 원으로 재작년 256억 원 대비 68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또 재작년 말 약 94억 원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 정도로 크게 줄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또 다른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에 달했는데요. 또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은 약 125억 6,900만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 고스란히 빚이 되는 돈인데 환불할 경우 회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이겠죠. 업계에서는 김 씨 소속사가 환불해줄 여력이 없어서 공연을 강행한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씨가 구속된 다음에 소속사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 씨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공지를 통해 김 씨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고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협의 시 어떤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폐업 가능성 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손호준, 김광규 등 여러 스타들이 소속된 상황에서 김 씨의 잘못으로 폐업을 밟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엔터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탤런트죠. 손호준, 김광규 씨를 비롯해서 가수인 미스터트롯2의 진안성훈, 또 미스트롯2의 선홍지윤, 또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지금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씨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비행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저희도 오늘 그 언론의 보도가 된 대로 김 씨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이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 현재 채무 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갚아 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 김 씨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아직까지 이 방송 출연에 영향은 없지만 소위 그 김호중 소속사 이런 이제 불명예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회사를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밟는 것도 맞다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어제까지는 함께 구속된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조사만 진행했고 김 씨는 조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MBN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0일 경찰은 김 씨를 대신해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는데 당시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됐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후 포렌식을 거쳐 사건 전후 해당 매니저와 김 씨의 대화 등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3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 경찰은 우회로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현재 유치장에 있는 김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는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천예고라는 고등학교인데요. 그 고등학교의 전 교장이 김 씨를 두둔한 듯한 그런 주장을 내놔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네, 김천예고 전 교장인 A 씨는 김 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가혹한 여론몰이로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 안타까면서요. 힘없는 가수의 잘못은 용납 못하면서 중죄인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냐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 시민은 제자가 잘못하면 꾸짖어야 할 것인데 전 교장은 김 씨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